데이식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오랜만에 컬투쇼에 놀러 왔는데요. 상큼한 체리라는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컬투쇼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재밌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용의자 AV6. 자, 각자 이름과 그룹에서 맡은 역할 한번 소개할까요? 이름 박우진, 역할 래퍼. 래퍼. 이름 이대휘, 역할은 막내다. 이름 전웅, 역할은 맏형이다. 역할 김동현. 아니죠. 이름 김동현. 역할 잘생김. 오, 고민 많이 하는데 갑자기. 아, 자, 오늘 나온 이유. 오늘 나온 이유는 우리의 상큼한 체리가 나왔기 때문이지. 아, 신곡이 나왔구만. 체리. 신곡 제목이 좀 전에 얘기했던 체리. 체리. 신곡 체리의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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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즙이 된 거죠. 어우. 어. 아, 자, 마지막으로 체리 랜덤 이행시 요걸 잘해줘야 돼. 자, 먼저 그러면은 누가 할까? 우리 우진이 체. 체리는 언제 들어야 되냐면 전웅 리 이번 가을 내내. 예. 오, very good. 잘 넘어왔어. 좋아. 자, 오늘은 AB6에 대해서 추적해보겠다. 추적 30번. 자, 에빅시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라! 안녕하세요. 에빅시스입니다. 입니다. 5월달에 만났죠. 우리 가마로 할 때. 네. 네. 너무 그때도 반가웠는데, 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새 음원이나. 네네네. 열심히 준비한 모양인데.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늘의 추적 대상 에빅시스 브리핑을 먼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4인조 보이그룹 AB6IX 전웅, 김동현, 박우진, 이대휘 네 명 모두 데뷔 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있던 브랜뉴 뮤직의 첫 아이돌. 2019년 5월 데뷔 14년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수상한 후 와우. 2년 동안 쉬지 않고 국내외 K-POP 인기를 끌어오다가 2021년 9월 27일 정규 2집 타이틀곡 체리로 컴백. 컴백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 달성은 물론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틀 만에 700만 뷰를 돌파. 노래, 퍼포먼스, 랩, 프로듀싱, 비주얼, 매력 모든 점이 완벽한 육각형 그룹. 그 이름은 바로 AB6IX. 괜찮았어? 아, 완벽. 아니 근데 선배님께서 14년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14일입니다 선배님. 아, 내가 14년이라고 했구나. 네. 14일인데 네. 아이고, 14일 만에 음악방송 1위. 네. 아, 저번에도 그걸 틀었어. 저번에도. 왜냐면 이 방송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오래된 그룹들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14일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다. 네네. 당연한 듯이 14년으로 그냥. 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신곡입니다. 네. 네. 뭐 지금부터 벌써 데뷔하게 났지만 자 그래도 홍보를 좀. 곡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곡 소개 담당인데요. 대휘. 네, 이번 체리는 펑크팝 장르의 팝 댄스곡으로 좋아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체리에 빗대어서 쓴 곡입니다. 아, 직접 작사 작곡? 네, 맞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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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휘가 원래 전부 다 이렇게 늘 작사 작곡을 하나요?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곡 쓸 기회를 좀 주셔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들 이 곡을 쓰고 이제 같이 다 작업을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쓸 때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태리 체리가 브리드 때 딱 이거는 타이틀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이게 타이틀이 돼야 한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썼던 곡은. 근데 체리는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어때요? 이거 처음 이제 대휘가 딱 만들어갖고 들려줬을 때. 저는 이번에 대휘 덕분에 컴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게까지. 네. 원래는 지금이 나올 시기가 아니었어요. 대휘가 이런 곡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노래 나왔는데 시기가 어떻든 간에 이 노래 지금 바로
바로 그 다시 한번 나 우리 보여줘야 되는 대중들한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 극찬인데 완전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나요? 저희가 어제 산옥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진이 형이. 네, 외워두고 다닙니다. 전웅은요? 어때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번 노래가 좀 되게 섹시하고 몽환적이었던 노래여가지고 이번에 체리 하면서 되게 발랄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유한테 되게 고마워하면서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봤더니 되게 상큼하더라고. 네네네. 노래가 상큼 발랄하던데 아주. 감사합니다. 예, 라이머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좋아해 주셨어요. 동현은 어땠어요? 이제 저희가 앨범 준비하면 곡을 많이 받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녹음을 여러 개 해보면 아 이게 타이틀이 될까? 저게 타이틀이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이번에 준비할 거야. 때는 딱 체리 듣고서 이거 타이틀이구나 싶었었어요. 되게 뿌듯했겠다. 되게. 네, 뿌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 라이머는 처음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좀 미적대적이셨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으셨고요. 그래? 뭐 들어볼게 정도. 이제 계속 차에서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다가 대유야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 녹음을 해보자라고 해주셨죠. 코러스도 네. 했어요 라이머가? 네, 에이 막 이런 거가 중간에 들리실 텐데 네. 그게 주임새 같은. 네, 대표님 목소리입니다. 아 그랬구나. 네. 매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번 몇 번 들어가요? 매번 에이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이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안 났으면 좋겠지 않아요? 이게 우진 어때요? 랩메이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흥을 누구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뭐 너무 좋아요. 막 녹음실에서 야, 우진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야. 녹음실에서 막 저희보다 신나게 막 춤을 추세요. 춤을. 너무 웃겨요. 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뭐. 네네 맞습니다. MBC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 아 우리 그 랩은 또 우진이가 좀 메이킹 참여를 했죠? 네 같이 해서 대희가 곡을 쓰고 제가 랩 메이킹에 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뭔가 엄청 상큼하고 또 뭔가 그런 어떤 이 고민 많고 수줍음 많은 그런 남자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보니까 좀 쉽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본인 성향이랑은 좀 다르죠? 아 약간 그렇긴 했는데 그걸 이해하고 하는데 약간 좀 쉽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못 들어보신 분들 아직 궁금할 겁니다 이 곡이 지금. 자, 안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안무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또 참여를 하고 하는데 이제 안무가 형님들께서 이번에는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좀 약간 남성미가 물씬 나는 안무는 우진 씨가 너무 잘 만들지만 네. 여기 상큼 발랄의 안무. 아,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안무도 이제 과즙이 좀 터지고 상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뮤직비디오를 좀 보긴 봤지만 포인트 안무가 있죠, 이것도. 네,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번. 아, 지금 보여주세요. 네. 어떤 겁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체리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게 저희가 인별그램에 네. 올려놓을 거거든요. 네네. 예, 저희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 이렇게 올라가니까 민진치가 설명 포인트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포인트 한번은 체리를 만들어 그리고 얌 먹어서 없애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다시 이렇게 체리 얌. 아, 얌. 네. 얌. 네네네. 얌. 네, 한번 해볼까요? 어? Five, six. You're my cherry. 얌. 얌. 이렇게. 네. 아, 귀여워. 얌. 얌. You are my cherry. 얌.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체리가 엄청 밝고 신나는 곡인데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 한번 꼭 그 보시죠. 700만 뷰가 벌써 올라갔다는 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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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삐 고등학교를 졸업한 멤버들이 함께 신나게 노는 하이틴 영화 느낌. 네, 네. 요즘 하이틴 장르가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접목시키면 좋겠다. 왜냐면 여성분들이 하는 하이틴 그런 드라마들은 많은데 맞죠, 맞죠. 남자를 주제로 한 하이틴 드라마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트도 너무 예뻐요. 네, 네.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찍으면서 성향에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성향에 안 맞는 분? 네. 성향이 안 맞다기보다 안 맞는 거죠. 원래 성향이 어때요? 성격이 원래 어때요? 원래는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귀여운 성격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귀여운 척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애교를 하는 그런 건 그런 건 스타일은 일부러 아니고, 하는 거를 못 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남성미가 물씬 나고 가끔 나오는 그 사투리가 아주 매력적이죠. 네, 약간 뭐 귀여운 거라 치면은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네. 느낌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상대 앞에서만. 그렇죠. 팬분들 앞에서만 하고요. 이렇게 촬영할 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체리가 2년 만에 정규 2집 타이틀곡인 만큼 멤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휘 씨가 뭐 곡을 만들었잖아요.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뭘까요? 일단 K-POP이 워낙 글로벌하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글을 많이 써도 이게 해외 팬분들이 조금 읽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배려를 좀 했구나. 영어 가사랑 한국 가사랑 적절하게 섞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비슷하네. 영어도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 영어 잘합니다. 영어 완전 잘하죠. 예.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네. 그랬구나. 어디서 네. 살았어요?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주하다. 오렌지 카운티. 와우. 그러면 그 엄청난 곡을 한번 들어보죠. 해외 글로벌 팬들까지 다 배려했던 그 노래, 에이비식스의 신곡 Cherry 듣고 올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좋죠? 상큼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아주 많이 그냥 팍팍 터지고. 감사합니다. 예, 뮤직비디오 꼭 가서 보시고요. 지금 그 앨범 정규 앨범에도 그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규 네. 제목. 네네. 이게 뭐죠? More Complete라는. 맞아요. More Complete. 네. More Complete. 더 완전해졌다. 아, 더 More Complete.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앨범은 더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있고 네네. 그 안에 들어간 또 체리 말고도 다른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곡들이 들어가는데 전웅 씨가 만든 곡이 있네요? 네, 제가 만든 오프 더 레코드라는 곡이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가 좀 기록되지 않는 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기록되지 않는 썸보다는 기록되는 연인 관계로 발전해 주자 좀 이런 내용을 담은 곡, 그냥 귀여운 곡을 써봤어요. 귀여운 곡이? 저, 네. 그것도 댄스 곡입니까? 네. 댄스 곡보다는 좀 그냥 통통 튀는 곡인 것 같아요. 통통 튀는 거. 네. 발랄한 곡. 네. 동현 씨가 이건 뭐예요? 3초? 맞아요. 예. 3초긴 한데 일단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3세컨즈라고. 3세컨즈. 땡땡 표시는 약간 좀 이모티콘 같은 느낌으로 의미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좀 부끄럽 때 그렇죠. 부끄부끄. 부끄러울 때 또 여기 볼 위에 두 개 그리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3이 약간 그 뽀뽀할 때 입술 모양이거든요. 내밀 때. 아, 그러네. 옆모습으로. 그지? 그 뽀뽀할 때 그 3초 찰나의 3초의 그 부끄럽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담은 곡인데. 아하. 제목에 그렇게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아, 곡들이 다 이렇게 귀엽고 발랄하고 막 그런 설렘설렘하는 곡들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이번 전체가 그러네. 네. 자, 우리 그 사실 우리 ABC6에서 볼 때 몸 담당은 우리 저기 누굽니까? 지금 여기 얼마 전에 멘세헬스 표지 모델까지 한 전웅 씨. 진짜 잘 나왔다. 요즘 스케줄마다 이 사진을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만큼 화제였다. 화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와, 너무 제가 뭐 몸들 여태까지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몸들을 많이 봤죠. 그렇죠. 몸 만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아이돌분들과. 아, 진짜 너무 많은데 뭔가 모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웅의 몸. 아, 정말요? 와. 부끄러워. 피지방이 1도 없는 몸이에요, 이거는 진짜. 맞아요.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거? 막 매일 이렇게 그냥 몸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복근이랑 뭐 있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때는 되게 그 식단 관리까지 했던 시기였어가지고. 네. 남자로서는 이런 몸이 한 번씩은 해보고 싶다는 그 아이돌로서는 다 욕심나지 않아요? 있죠. 네, 있죠. 우진 어때요? 저는 해봐가지고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네. 대위는 어때요? 저도 욕심은 아는데 제 얼굴에 이 몸이 조금 좀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 귀염상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몸이 이렇게 화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순딩한데 몸이 화나 있어. 얼굴 순. 자기 입으로. 까봐. 그럼 완전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한 만들어볼 생각이 있어요? 생각은 언제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아, 진짜? 안 만들어져요, 제 몸이. 동현이는 어때요? 요즘은 이제 활동 준비한다고 좀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긴 한데 저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내는 굉장히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 화가 난 상황.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보여드리지 않을까. 지금 오늘 저 ABC6가 들어오는데 동현이 그 파마를 이렇게 해갖고 안경 쓰고 지금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 그 눈빛하고 머리 모양하고 딱 이렇게 누굴 닮았는데 누굴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예요? 10cm. 아, 권정열 씨 너무 비슷해요 지금. 아, 너무 팬인데 감사합니다. 느낌이 딱 그 느낌이 너무 있어갖고 누구 닮았지 계속 대화하는 동안 그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 스탠십니다 하면서 노래 살짝 불러도 모를 것 같아 사람이. 이거 세상에서. 자 감사합니다. 멤버들의 개인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우선 동현 씨의 첫 전국 드라마. 아 맞아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 SBS네. 맞아요. 11월 SBS 첫 SBS 방송을 합니다. 네. 와 어땠어요 연기 도전? 일단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찍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정말 곧 우리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께 이제 재밌는 선물 또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아이돌 동현이와는 다르게 또 연기하는 동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밴드 아이돌 밴드에 아이돌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안에서 멤버들 개개인마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씩 풀어나가고 약간 요런 그런 드라마인데 야, 역할이 그 아들 밴드 루나라는 밴드에 맞습니다. 와 만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류한 막내 우가온 역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한 피아니스트예요 제가 드라마에서 아무도 못 말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마 저 드라마 홍보 때문에 컬투쇼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때문에 SBS 여기서 홍보하면 컬투쇼 꼭 들렸다 가시거든요. 너무 좋죠. 예, 예. 그때 네. 배우로서 한번 또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네. 아하 우리 지금 드라마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예. 우진 씨는 얼마 전에 도시 오브 3에 두 번이나 나갔었네. 네. 그건 잘 못 봤는데 어땠어요? 일단 새로운 매력을 느꼈고요. 원래 낚시 좀 좋아해요? 즐겨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새로 느낀 거 같아요. 됐어. 네. 아 소질은 없어요. 제가 갔는데 생각보다 그 어복이라고 하죠. 어복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예. 그랬구나. KCM이 되게 잘하잖아. 한 팀이었다면서요. 네. 이제 최근에 갔을 때는 이제 KCM 선배님과 한 팀이었는데 선배님 덕분에 1위 후보까지 갔었는데 아쉽게 1위 못했지만 그때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전웅 씨는 팀의 메인 보컬답게 매달 커버곡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된 노래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도 네. 혼자 불렀어요? 네, 저 혼자. 뒤에 코러스 있어야 되잖아. 배대시. 아, 그것도 제가 했어요. 배대시 그거. 대대시 이거. 한번 잘 좀 해드리도록 하자. 배대시. 배대시. 그것도 했고 코난 그레이의 매니아 같은 활동도. 아, 명곡이죠. 와, 카드 캡터 체리도 했었네요. 네. 와. Catch you 이거 했었어요. Catch you, catch me 이거. 그냥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는 어떤 장르예요? 저는 그 팝송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R&B 좋아합니다. 좀 하나 좀 불러줘봐요. 그러면 아까 피치스 I got my peaches in Georgia. I go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why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Pass. 뒤에가 그거여가지고 비속어? 네, 비속어여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체적으로 나올 뻔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톤이 좋다. 아 멤버들의 TMI를 저희가 좀 우리 방송놈들이 조사를 좀 해봤대요. 대전즈 정웅 동현 씨는 이글스 팬. 네. 요즘도 계속 지금 뭐 응원을 하고 있나요? 항상 대전 사람들은 마음속 한켠에 하나 이글스를 품고 살죠. 맞습니다. 지금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태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시겠어요. 너무 친숙하고 친근하고 아무도. 아, 저랑 의형제거든요, 그 친구. 아주 보면서 예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랬구나. 좋아하는 스포츠는 이제 두 분은 이제 야구고. 그러면 우리 우진은 어떤 거 좋아해요? 보는 거든지 하는 거든지. 보는 거든지 하는 거든지 축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요? 축구.
축구 이제 너무 좋아서 자주 했고요. 이제 뭐 게임도 축구를 자주 하고요. 어,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보는 것도 축구 자주 보고. 네. 공격적입니까 아니면 어디죠? 미드필더예요, 뭐예요? 저는 미드필더에서 공격쯤.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우리 대위는 뭐 좋아해요? 스포츠. 저는 스포츠 퍼스널 트레이닝. 아 PT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런 구기 종목 이런 걸 진짜 못해요. 아, PT. 공 다루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운동 신경이 좋지 않아서. 아, 근데 대위가 달리기가 은근 빨라요. 달리기. 아 맞다. 달리기 좀 빠르고. 100m 몇 초? 그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안 재봤구나. 근데 이제 좀 빨라요. 날쌘돌이 느낌? 날쌘돌이 느낌. 보통 한 진짜 빠르다고 하는 그 아이돌들 달리면 한 12초 정도. 아, 그거보다 느립니다. 한 20초 걸릴랑가요? 어? 20초라는 게 못 달리는 거예요. 못 그러면 느린 건데요? 아, 제가 모르는 경보 아니야? 아마 대위가 한 14초 나오지 않을까? 아, 그 정도? 13초? 네, 그 정도 빠르, 14초도 빠를 것 같아요. 빠른 편이죠. 그렇죠. 14, 13 뭐 진짜 네. 빠른 애들 막 12초 몇 뛰고 진짜요? 한번 뛰어봐야겠다. 네네. 자 일단 쇼다운들이 우리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에 요청해주신 질문입니다. 자 직접 본인의 질문을 읽고 본인이 답해주시죠. 네, 박우진 군 노래나 랩하기 전에 이정재 성대모사하면서 목 푸신다던데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요? 요즘에 핫한 우리 오징어 그 또 네 오징어 게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들어봅시다 한번. 근데 이거 어떤 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정재 버전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다른 걸로 목을 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어제도 이걸 하고 와가지고 관상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후! 와! 그 느낌이 비슷하네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자, 전웅. 네. 말랑탄탄 울 때 소유자 웅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몇 초까지 버틸 수 있나요? 방금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내가 그럼요. 괜찮죠. 호흡이 좋구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밖으로 나가버리고. 네. 그치. 네. 혹시 한번 세 주시면 초를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고부터 셉니다. 고부터. 처음 해봐. 밖으로 나가버리고. 17이죠? 오우. 17초. 야. 깁니다. 이 정도 길게 한 거.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아, 네.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Enough. Yeah. 17초. 궁금한 거 이제 풀렸나 모르겠네요. 뭐 이딴 게 궁금해. 자, 우리 새롭게 음원이 나온 체리라는 곡을 들고 우리 여러분들 곁으로 팬 여러분들 곁으로 온 우리 AB6IX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체리란 곡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온 우리 AB6IX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인사 좀 들을게요. 네, 저희 이제 AB6IX의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앨범이고 또 의미 있는 타이틀곡 체리 활동 굉장히 열심히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할 테니까 기대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배우 동현군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AB6IX였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행복하실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